엄마. 응? 우리 오늘 저녁에 불고기부터 해 먹어요. 회는 어떡하고? 아, 참 회 있지? 아, 너무 뿌듯하다. 나도 저렇게 많이 쟁여놔야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나도. 진아야. 왜요? 아, 나 속이 말이야. 화장실 가세요. 야, 무슨 악재가 있나? 아, 이 가슴 밑이 꽉 맥힌 게 속이 울렁울렁거리는 게 죽었다. 가슴 밑이 꽉 맥히고 속이 울렁울렁거려요? 왜? 글쎄 말이야. 아, 아니 우리 엄마가 가슴 밑이 꽉 맥히고 속이 울렁울렁거린다는데? 체하신 거 아니야? 체? 체? 아니야! 체했구만 뭐이. 에? 뭘 그렇게 놀라? 밥을 고봉으로 퍼먹으더니 체하는 게 당연하지. 아, 좀 많이 먹기는 했지만 나 체하는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아, 평생 체한 법이 없는데 왜 갑자기 체했다 그래 왜? 왜는 왜야? 늙었으니까 그렇지. 늙어? 안 늙으면 위장 기능도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지. 그 나이에 20대처럼 퍼먹어 됐으니 안 채우고 빼기냐고. 따라와, 진동력해. 준아야, 나 체했댄다. 엄마. 오줌 쌌나 보다. 아, 제가 갈아줄게요. 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기회에 식습관 좀 바꿔. 늙으니까 많이 먹어봤자 건강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많이 먹어도 보통 많이 먹어야지. 우선 저 밥공기부터 좀 바꿔. 안 돼요. 저건 우리가. 이제 창고에 넣어놔라. 엄마. 아니 체하는 게 어떤 느낌인가 몰랐는데 이런 거였어. 야, 한번 체하고 나니까 많이 먹는 게 좀 부담스러워. 줄이기는 좀 해야겠어. 엄마. 우리 반 많이 먹기 대회에 참가하신 참가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분들입니다. 1회에서 5회까지 우승을 휩쓸었던 그 유명한 대식가지 반, 나시지 반에서 오신 두 분인데요. 그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를 하신 나영감님 고명 따님이신 남훈이 씨, 그리고 아들 이준학은. 자, 그럼 준비! 자, 시작합니다. 시작! 자, 일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 누가 과연 몇 그릇을 먹고 우승할 수 있을지. 야, 이준학은 어린데도 아주 빠르게 먹습니다. 먹기 챔피언 나시집안의 가문의 영광을 이어갈 수 있을지. 혹시 포기하시는 겁니까? 아, 예, 포기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은희 씨와 아들 이준학군의 대결을 압축되는데요. 역시 명사과 관록의 나시집안 사람들입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야, 위대한 보좌, 위대한 대결. 네, 어머니 남은희 씨의 승리입니다. 1위 남훈이, 2위 이진아군, 이 두 분께는 상품과 별도로 커다란 밥그릇을 보너스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입맛 없을 땐 냉면이 최고지, 그쵸? 그래, 맛있네. 내 거 좀 더 먹을래? 에? 아, 엄마 진짜 왜 이래요? 아, 좀 더 드셔봐. 그러게, 내가 왜 이러냐? 양이 줄긴 줄었나 봐. 엄마. 공짜요, 공짜. 왜 이렇게 못 먹어? 늙어서 그렇대잖아. 할머니 사리까지 먹더구만. 저 아들은 왜 자꾸 못 먹는데? 엄마, 엄마! 아. 이거 좀 드세요. 그게 뭐냐? 엄마 꼬치 좋아하잖아요. 맛있겠죠? 자. 아, 저녁 금방 먹었는데. 맛있네. 맛있죠? 아이고, 배불러서 더는 못 먹겠다. 엄마, 아니 이 정도 갖고 왜 그래요? 아, 몰라, 이상하게 배불러. 아, 배불러. 엄마! 야, 엄마, 여보세요, 어디 가? 아니, 먼저 주무세요. 아이고, 아니 이렇게 많이 먹고 이상하게 배가 불러? 이게 또 어디서 이렇게 술 퍼먹을 수 있게.
가슴이 이렇게 울어져요.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왜 술 마셨어?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늙었어? 우리 엄마 어떤 엄마인데? 어? 천하장사 나씨 집안에 남은이 여사인데 왜 밥이 줄어? 어? 우리 엄마가 왜? 준혜야. 우리 엄마가 왜 밥이 줄어? 왜 그래? 놀고 있네, 놀고 있어. 엄마, 네 엄마 양조도 나보다 많이 먹어, 이 자식아. 아버지, 어머니랑 간다! 뭐가 틀려? 자식이 보자부자니까 평생 새모이만큼 먹는 지 어머니 걱정하고 지명 끼고 앉아서 이게 걱정. 아주 잘 믿겨요! 진짜. 야, 이 자식아.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밥을 얼마나 조금 먹는데 왜 내가 걱정 안 해? 왜 안 해? 왜? 왜? 아, 좀 진짜! 엄마. 속 괜찮아? 아유, 당연히 괜찮지. 어? 왜요? 왜? 또 체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소화가 잘 되네. 밥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요? 아, 뭘 또 더 먹어? 이참에 양 줄이라니까. 엄마, 엄마, 밥공기 꺼내올까? 우리 밥공기? 그래. 아, 이거 이형 그릇도 시원찮은 게. 지금 꺼내올게요. 준아야, 국그릇도 갖고 와. 엄마, 아유! 야, 어떡해. 재벌이세가 아니라 조폭인 것 같아. 막 깍두기들은 막 끌고 다녀. 정말? 어떡해. 사귀기로 했다며. 사귀자고 한 거 취소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그 말을 못 하겠어. 아, 아. 거침없이 하이킥.